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수진입니다. 오늘은 The Adventure of the Speckled Band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작품은 작가인 Sir Arthur Conan Doyle이 홈스 시리즈 중에서 최고로 꼽았다고 해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같이 살펴볼게요. 잠깐! 모르는 단어나 표현은 꼭 체크하면서 읽으셔야겠죠? 자, 시작해 볼게요. The Adventure of the Speckled Band. Chapter 1. Helen Stoner. I awoke very early one morning in April 1883. Sherlock Holmes and I were living together. I looked at the clock and saw that it was only 7. Usually Holmes liked to sleep in late, but he was already dressed, hovering over me. I looked up at him in surprise. "What is it, Holmes?" I asked. "Is there a fire?" "No. There is a woman here. I think it is a case. I know you will want to hear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Watson," he said. I quickly got dressed and went downstairs with Holmes. We saw a lady in the sitting room. She immediately stood up when we entered the room. She was dressed in black, and her expression was very grave.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Chapter 1, Helen Stoner. 어떤 여성의 이름인 것 같죠? I awoke very early one morning in April 1883. 나는 1883년 4월의 어느 아침 매우 일찍 깨어났다. 나는요, 바로 Dr. Watson입니다. 셜록 홈즈의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업무상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절친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같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도 같이 일해, 살 때도 같이 살아. 근데 아침 일찍 워슨이 일어나게 됐대요. Sherlock Holmes and I were living together. 그때 당시만 해도 셜록 홈즈와 나는 같이 살고 있었지라는 워슨의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나중에 워슨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셜록 홈즈와 따로 살게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둘이 미혼이고 뭐 친구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고 있어요. Live together라고 하면은 함께 살다라는 뜻이고요. 혼자 살다 하고 싶으면 live alone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My sister and I live together. My brother lives alone. 내 여동생과 나는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오빠는 혼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 looked at the clock and saw that it was only 7. 시계를 봤더니 아니 아침 7시밖에 안 됐네요. 자, 그래서 뭐뭐 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only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it was 7 이라고 하면 7시였다. It was only 7 하면 7시밖에 안 됐다. 이거고요. 또 어떤 숫자든 쓸 수 있는데 나이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는 5살밖에 되지 않았다. He was only 5. 아니면 뒤에 years old까지 붙여서 He was only 5 years old 하시면 됩니다. Usually, Holmes like to sleep in late. 자, 이 표현은 여기서 이제 홈스는 보통 늦잠을 자는 편이다 라고 했는데요. sleep in이 바로 늦잠을 자다 이고요. 거기다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late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스는 원래 늦게까지 늦잠을 자는 편이다. 자, 그래서 이 sleep in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난 보통 주말에 늦잠을 자요. 그러니까 늦잠을 자다는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I usually sleep in on weekends. 주중에는 회사 가느라고 아침에 뭐 6시, 7시 이렇게 일어나다가 주말에는 9시, 10시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 I usually sleep in on weekends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 늦잠을 늦게까지 자는 셜록 홈즈인데 But he was already dressed. Hovering over me. 근데 셜록 홈즈가 웬일인지 이미 옷을 다 차려입고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자, hover라는 것은 맴돌다라는 동사인데요. 원래 이 hover라는 것은 뭐 헬리콥터 같은 게 공기 중에 맴돌 때 그런 걸 hover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은 집에 홈스랑 워슨이랑 살고 있잖아요. 워슨은 조금 더 자고 싶었던 것 같은데 홈스는 원래 더 늦게까지 늦잠을 자는 사람인데 갑자기 워슨이 눈을 비비고 이렇게 보니까 홈스가 이렇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내 침대 주변에 이미 옷 다 차려입고 맴돌고 있었다의 느낌입니다. Hover over. 자, 그럼 뭐 헬리콥터 얘기가 나온 김에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헬리콥터가 그 스타디움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Helicopters are hovering over the stadium. 자, 이제 물론 뭐 맴돌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깜짝 놀란 워슨이 뭐지? 이런 아마 심정으로 홈스를 쳐다봤을 것 같아요. I looked up at him in surprise. 자, 나는 봤어요. 근데 방향이 나옵니다. 나는 위쪽을 향해서 봤어요. 고개를 들어서 봤으니까 up이죠. I looked up at him. 셜록 홈스를 향해서 올려다 봤어요. In surprise. 아주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렇게 동사 다음에 up처럼 방향을 쓰게 되면은 어디를 향해 뭐뭐뭐 했다 이런 뜻이에요. Look up, look down 있을 수 있겠죠. 위를 보다, 아래를 보다. 그 다음에 volume 같은 거 우리가 turn up the volume 그러면은 볼륨을 높이다, 점점 크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turn down the volume 그러면은 소리를 점점 낮추는, 볼륨을 낮추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up 하고 down 쓸 수 있습니다. What is it, Holmes? I asked. Is there a fire?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란 워슨이 아니 홈즈 웬일이야? 왜 그래? 왜 아침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왜 이렇게 와 있는 거야? 뭐 불이라도 났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No, there's a woman here. I think it is a case. 아니,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어. 아, 의뢰인이 왔군요. 사건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요. 케이스가 바로 사건입니다. 셜록 홈스는 정말 많은 사건을 해결했죠. 이렇게 해결된 사건은 solved case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해결 사건들도 이 세상엔 참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보통 cold c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건 해결, 사건 해결됐어 이런 이제 감탄의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case solved 이렇게 줄여서 The case has been solved 이렇게 안 하고 그냥 case solved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홈스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I know you will want to hear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Watson, he said. Watson, 자네도 처음부터 다 듣고 싶겠지? 라고 홈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 이유, 바로 의뢰인이 왔기 때문이야. 너도 듣고 싶잖아. 이런 설명입니다. 자, you will want to. 너는 뭐뭐를 하고 싶어 할 거야 라는 뜻인데요. You will want to meet him again. 그러면은 너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워슨도 빨리 옷을 그럼 갈아입어야겠죠. 잠옷 입고 있었을 테니까. I quickly got dressed and went downstairs with Holmes.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 집이요. 그 집무실이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잠자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아래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옷 입다라는 표현 여기서 나왔습니다. Get dressed. 자, get dressed는 아주 구체적으로 옷을 이렇게 딱 입는 그 순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소매 이렇게 넣고 바지 이렇게 다리 넣고 이러는 거 get dressed. 옷 입는 그 행동 자체 동작을 말하고요. 그다음 반면에 be dressed라고 하면은 상태예요. 어떻게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참 항상 옷을 잘 입고 있어. 옷을 잘 입어. 옷 잘 입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때는 She is always very well dressed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의뢰인 만나야 되겠죠? We saw a lady in the sitting room. 자, sitting room, 거실에 숙녀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sitting room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오래된 표현이에요. 이 책도 오래된 책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은 영국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living room이라고 하지만 아주 오래 전에는 sitting room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영국 분 중에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거실을 sitting room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she immediately stood up when we entered the room. 근데 앉아 있었는데 홈스랑 워슨이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섰어요. So she immediately stood up, stand up. 일어섰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sit down. 그러면 앉다. 또 누울 때는 lie down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She was dressed in black and her expression was very grave.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표현 be dressed, 어떤 옷을 입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She was dressed in 하고 나서 컬러를 말하면 이러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다. 바로 저처럼 She was dressed in black. 검은 옷을 입고 있었군요. And her expression, 표정이 was very grave. 이건 굉장히 심각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be dressed in을 조금 더 활용해 볼게요. Be dressed in 하고 white 한번 써볼까요? 흰색 옷을 이제 입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여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영어로 하면 The woman was dressed in white from top to bottom 아니면 from head to to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찾아왔는데요. 아마도 이 여성의 이름이 이 챕터 제목인 헬렌 스토너인 것 같죠. 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셜록 홈즈를 찾아온 걸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볼게요. The Adventure of the Speckled Bear. Chapter 1. Helen Stoner. I awoke very early one morning in April 1883. Sherlock Holmes and I were living together. I looked at the clock and saw that it was only 7. Usually Holmes liked to sleep in late, but he was already dressed, hovering over me. I looked up at him in surprise. What is it, Holmes? I asked. Is there a fire? No. There is a woman here. I think it is a case. I know you will want to hear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Watson, he said. I quickly got dressed and went downstairs with Holmes. We saw a lady in the sitting room. She immediately stood up when we entered the room. She was dressed in black, and her expression was very grave.